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 스티브 잡스. 추억이 진정한 부다. 그리고 사랑하라.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병상에서 윙윙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 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는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추억.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요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일까? 그건 요양원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병을 대신 앓도록 지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잊지 못해 후회하는 책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예외 없이 반드시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미래의 특별한 날을 위하여 무엇이든 아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사는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미루지 마세요. 하루하루, 한 시각 한 시각, 그리고 1분 1분이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